들어오고 있사오니 5월의 마지막 수요일 오후를 귀한 손님들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보내고 싶은 분들은 걱정 근심 내려놓고 안전하게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탑승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머, 이 트롯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지금 막 귀한 손님이 탑승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에 다가가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리고 다니시는 분이지요. 설아윤 씨, 어서 오세요. 사랑의 초인종을 일러주세요. 설아 윤,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음의 초인종도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설아윤 씨에 이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지금 막 트롯 열차에 탑승하셨습니다. 이 트로트계의 거물급 신인 선수, 지금까지도 멋졌지만 앞날이 더 기대되는 국민 손자 남승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손자 남승민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천태만상 첫 출연입니다. 지금 정면에 그런 카메라 보시면서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오늘 시간 또 딱 맞춰서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요 카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아윤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힘드시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해요. 그리고 남승민 씨도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승민들의 가족분들 또 이렇게 일찌감치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텐션 높게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시간이 사실 네. 또 졸음도 몰려고 하는데 아, 지금 텐션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텐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안영실님께서 출첵 오늘도 잼나겠당. 또 이석영님께서 설아윤 남승민 트롯계 애기들이구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동안이셔. 네. 아유, 애기 응애처럼 신선하시고 뭔가 때 예쁘시고 아기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고 남승민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정희님께서 우리 남승민님, 설아윤님, 선남 선녀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네. 너무 또 멋지신 두 네. 분을 또 응원해 주셨고 네. 또 설아윤 씨께서 서정민님, 저요 두 분이랑 데이트하고 봐요. 오. 그러니까요. 네. 두 분 보시고 너무 기뻐해 주십니다. 또 이상희님께서는 남승민, 설아윤 두 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남승민님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이연서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미소가 이쁜 두 게스트 특집인가요? 반가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활짝 김치 나가지러워. 좋지요. 예. 귀한 손님을 두 분이나 모시니까요. 네. 스튜디오가 꽉 차고 정말 마음도 든든합니다. 네. 근데 궁금해요. 설아윤 씨와 남승민 씨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번 행사에서 만나 뵙거나 방송에서 만나 뵀는데 제가 살짝 좀 예쁘신 분들 앞에 있으면 제가 말을 잘 못 꺼내가지고 인사를 오늘 제대로 처음 드립니다. 아유, 남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처음 뵙거든요, 오늘.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앞으로 좀 친해지시면 되겠다. 그쵸? 네. 자주 봐요. 저는 이제 설아윤 씨랑은 데뷔 때부터 그래도 자주 뵙었고 또 같이 무대도 함께 하기도 했고 뭐 Cheer up baby, Cheer up baby 같이. 제가 진짜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네, 마찬가지로 했었어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까지 또 귀한 인연이 됐네요. 그리고 또 남승민 씨는 행사장에서 몇 번 인사 또 드렸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서 저도 네. 같이 한번 다 친해져 보자고요. 네. 아니 근데 두 분을 함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두 분 모두 얼마 전에 새 노래를 발표하셨어요. 네. 먼저 설아윤 씨. 네. 새 노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새 노래 이름이 사라가 누나예요. 근데 이 조금 약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구하고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많이 힘들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살아가는구나를 시적 표현을 해서 사라가 누나로 네, 제목을 냈는데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누나가 부르는 줄 알고 사라가 누나? 약간 누나가 부르는 거 아니고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라가 누나. 네. 저희는 이미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오! 사라가 누나를 천태만상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천태만상
세상인가 세상. 감사합니다. 생생 너무 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진짜 저도 네. 아, 사라가 누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네네네 붙여서 얘기해도 뭔가 누나가 또 워낙에 맞아. 또 국민 누나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누나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좀 서글픈 이야기를 담은 그런 노래인가 혹시 잘 살아가 누나 어. 뭐 이런 감정인가 싶었는데 누나가 살아가는 느낌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인가 네. 했는데 어 요거 노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전에 불렀었던 풍이랑 좀 다른 풍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게 제가 항상 신나는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발라드를 처음으로 내는 건데 좀 설레기도 해요. 네. 되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 이후에 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남승민 씨도 네. 네. 라디오 DJ 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아윤 씨 새 노래 틀었다 안 틀었다? 아, 저는 틀었죠. 진짜? 네, 진짜 들었습니다. 오, 진짜 고마워요. 제가 우리 설아윤 누나의 눌러주세요 하고 예. 네, 오늘 사라가 누나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노래 틀었습니다. 오, 진짜? 오, 예. 감동. 어, 요거 저희 생색내려고 했더니 오, 같이 틀었네. 아유, 아닙니다. 요거 곤란하네. 자, 그렇다면 남승민 씨 새 노래 네. 소개해 주세요. 어, 요번 노래는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좀 떠나는 사람의 임에 대한 약간 아쉬운 마음을 담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그야말로 담은 노래인데 예. 이 노래는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 약간 사투리 뭐, 살투가 약간 사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약간 좀 경상도 사람이어서 아~ 경상도 네, 좀 최대한 좀 제가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티가 났나 보네요. 많이 티나요. 아, 그래요? 귀여워. 귀엽네요. 귀여워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바보 같은 사람 네. 천태만상에서 틀었을까요 안 틀었을까요? 어, 틀었을까요? 어, 제 눈빛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제가 따뜻하게 봐야겠다. 틀었을까요? 안 틀었을까요? 어, 만약에 안 틀어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자주 틀어주시지 않을까요? 아, 아주 현명한 대답이었지만 저희는 틀었습니다. 어, 진짜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어, 생색 엄청 내고 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연의 천태만상 두 분 노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 나온 트로트도 열심히 부지런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히나 또 참 의미 있는 것이 그 노래들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는 거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남승민 씨의 라이브부터 청해보겠습니다. 네. 바보 같은 사람 그럼 듣기 전에 감상 포인트 한번 탁 짚어주신다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중독적인 멜로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중간에 어 하이라이트 부분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약간 요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가 또 자주 나오다 보니까 딱 그 약간 좀 네 맘대로 해라 약간 이런 가사가 착착 감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바로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말도 네 맘대로 해. 그거에 포인트를 둔다. 네. 김숙희님께서 들으시고 서울 말 잘 쓰네요. 라고.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승민 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에너지 넘치고 매력 넘치는 남승민의 라이브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시작합니다. 해도 떠나라 해도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맘 춘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해도 떠나라 해도 가지도 못하면서 준다 해도 내 마음 준대도 받지도 못하면서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에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달래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이 여자 마음을 무너져 버린답니다 한 번 더요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바보 같은 사람아 가지 말아요 떠나지 마요 이대로 가면 윤수연 누나 마음을 무너져 버린답니다. 무너져 버린답니다. 말든 있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네. 이야기해준 대로 아 그 구절이 상당히 꽂힙니다 중독되죠 여기 아 목소리 아 말 좀 미치겠다 진짜 중독돼요 네 중독돼요 정재진님께서 네. 남승민 가수님 노래 부르면서 흔드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신나요 네. 아, 좀 제가 요즘 좀 잘 흔들어가지고 조만간 댄스 가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댄스 가수? 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마이클 잭슨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정말 그 꿈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니 저기 이분께 선물 하나 드리자고요 남승민님께서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정재진님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고소하다 또 서라연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서정민님 같이 가서 백댄서 하고 봐요 엉덩이 춤 잘할 수 있어요 좋아요 신나요 신나요 오후 스트레스 날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직접 오셔서 하고 싶다는데 네. 진짜. 아, 이분께는 또 다른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좀 네. 제가 좀 요즘 잘 먹는 게 좀 약간 유산균 넘치는 김치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기 김치 참말로 많이 주시던데 그 포기 김치 10kg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포기 김치 포기 김치가 아니라 포기 김치요? 포기 김치. 아 포기. 10kg 드립니다. 저희는요 이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선물들 가득 준비해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정희님께서 노래가 찰떡같이 귀에 딱딱 붙어요. 너무 맛있게 잘 불러요. 남승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사랑스럽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거 이게 쓰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사랑스럽민? 사랑스럽민이요. 야 이건 저도 최근에 안 단어인데. 저도 앞으로 약간 사랑스럽다 말고 사랑스러운 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에게 네. 사랑스럽게 선물 하나 주셔야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 딱 맞는 쌍화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면점같은 진짜 미치겠다. 매력있다. 매력있다. 빠져든다. 매력있다. 면점같은 환절기. 매력있다. 빠져든다. 아, 귀여워. 아니 또 이게 행사장 무대 위에서만 보여주는 모습만 보다가 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그 매력이 아주 깊고 네. 아주 그냥 재미지고 네. 너무 빠져들고 아 그래요? 네. 아 전 평범하게 말하는 건데 아유 그게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노래가 오디션 프로그램 K-트롯 서바이벌 골든마이크에서 불렀던 곡이잖아요 네네네 네. 의미 있는 노래 정말 정식으로 내 이름 걸고 발표돼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를 추가열 선생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한테 직접 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아, 나올지 말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세상에 빛을 발하게 돼서 저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슥 궁금해졌어요. 요 말투로 라디오 DJ 하시나요? 네, 저 평소에 그냥 뭐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와, 매력 있다. 근데 또 매력 있는 설아윤 씨의 새 노래를 바로 또 라이브로 청할 그런 차례입니다. 네. 네, 늦어서 안 돼요. 이거 사라가 누나. 네. 발랄하고 통통 튀는 곡이 아니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항상 설아윤이라는 가수는 통통 튀고 퍼포먼스 가수, 댄스로 이렇게 많은 보여드리는 그 즐거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은 사라가 누나라는 곡이 귀로 이렇게 조금 춤을 추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감정을 쥐었다 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좀 좋을까요? 조금 지금 많이 사실 어렵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되게 뒤에서 노력하시는 국군 장병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모든 어머님들께 조금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사 들어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라이브 아주 기대됩니다. 설아윤 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이 천태만산 가족분들은 볼륨 살짝 올려주십시오.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 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콘서트장이다 생각하시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설아윤이 부릅니다. 사랑아 누나. 너는 나는 지 이 넓은 세상에 가
약간 좀 청산별고 살얼이 살얼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도 슥 들면서 네. 서정적이면서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설아연 씨가 선물 하나 주세요. 고빈주님께. 이분 고빈주님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힘내세요. 카페라떼 쿠폰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 남궁공주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귀를 쫑긋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매력적인 보이스에 넘넘 예쁘십니다. 맞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추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자, 고맙습니다. 이분께는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준비된 선물, 서래윤 씨. 두부 과자 드리겠습니다. 두부 과자. 두부 과자 이거 참 맛있던데. 아, 두부 맛있었어.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드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먹어봤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하죠. 네, 고소해요. 맞아. 네, 맞아. 맛있게 드세요, 남궁공주님. 또 서혜영님께서 세 딸들에게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사라가 누나 노래를 듣고 힘을 얻게 되네요라고 네.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자, 서혜영님께서 이 엄마들 필요한 거 요거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네. 승민 씨가 포기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우리 엄마에게 네. 너무 힘내시라고 포기 김치 10kg 한번 선물해 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네. 야, 10kg야 이거. 네, 10kg. 오래 먹어요. 자, 2782님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사라가 누나 와 너무 애절하네요. 맞습니다. 음원보다 라이브가 듣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믿고 듣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 사라가 누나 너무 애절하네요 하니까 진짜 누나 그냥 설아윤 씨가 그냥 사라가 누나 사라가 누나 네.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자, 안 드릴 수 없죠. 선물 드릴까요? 네, 이분께는 카푸치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설아윤 씨 하면 눌러주세요. 뭐 네. 콕콕콕 뭐 따라줘 이런 노래들 좀 발랄하고 이미지 자체가 그런데 네. 이 사라가 누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맞습니다. 이 진짜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이런 노래를 이게 참 취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연습생을 12년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라드를 좀 많이 불렀었고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 네.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자양분이 돼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노래를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발라드 트로트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사라가 누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서 잠시 후 2부에도요 사라연 씨 남승민 씨 라이브 이어집니다. 남승민의 걷다 보면 듣고 올게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트로트의 앞날을 책임지고 있는 귀한 손님들 설아윤, 남승민 씨의 매력을 좀 더 파헤치고 싶은 분들은 절대 하차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가창력과 미모, 무대 매너까지 갖출 건 다 갖춘 트로트의 별 설아윤 씨, 아주 그리고 가창력과 뛰어난 말솜씨, 리더십까지 나이는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야무진 남승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요 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 올해로 몇 년 되셨나요? 저는 이제 7년 차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12년 연습생을 하고 그러셨군요. 네. 네. 남승민 씨는요? 저도 이제 뭐 그 지방이 이제 트로트가 좋아가지고 가요제 같은 데 많이 나갔는데 예. 저는 이제 앨범을 공식적으로 낸 거는 19년도. 네. 올해가 몇 년이죠? 올해가 22년이에요. 네, 22년. 그러니까 3년 됐네요. 3년 됐어요. 네, 3년. 3년 됐네, 예. 예. 야, 3년이에요. 예. 그 전에 뭐 했는데, 예? 뭐 그 전에는 뭐 중학생이었죠. 웬일이야. 중학생. 네, 거의 중고등학생 그때였죠. 그랬군요. 예. 공부하고 있었죠. 아니 그럼 궁금해져요. 두 분의 데뷔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저는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네.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네네. 당장 신고해야죠. 그쵸? 그렇죠. 다 신고해. 근데 또 꽂혀요. 맞아요. 맞아요. 알고 네. 있어요. 좀 그 맞아요. 노래도. 맞아요. 좋았잖아요. 신인 때 네. 뵀으니까 또. 맞아요. 그리고 또 남승민 씨는? 저는 이제 이효섭 선생님께서 작곡해주신 사랑 하나로 사랑 하나로라는 곡입니다. 사랑 하나로? 네네. 사랑 하나로. 네.
뭐 사랑하나 그때 사랑을 알았어요. 아니, 사랑 잘 몰랐죠 그때는. 아~ 지금은 좀 알아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팬분들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소절 들려주세요. 사랑 하나로. 청춘아 내 청춘아 말 못할 사연도 많았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럼 신고할 거야. 갈까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안 부르기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눌러주세요로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3년 전에 불렀다고. 네네. 어, 아이고 감정이 좀 나옵니까? 그거요? 네. 좀 약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그래. 들다 보니까 이제. 그치 말하는 게 애어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가. 올해 이제 좀 21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를 밝힐까 말까 했는데 네.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21의 나이에 또 이렇게 사랑 하나로 이렇게 노래도 대 3년 전에 부르셨고. 아 근데 또 본명이다 예명이다 제가 맞춰볼게요. 네. 본명 설아연 씨 본명 맞아요? 맞아요. 와. 저 본명이에요. 왠지 가명 같은데 예명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하레알 하 네 다스릴 윤 맑은 대숙 설. 와 네. 진짜 예쁜 이름이에요 하윤. 네. 어. 네, 하윤 단번에 기억이 남는 성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승민 씨는 그러면 설마 저는 저도 본명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진짜 어 이게 쪼는 맛이 있네요. 아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 어 진짜 예명인 줄 알아 말할 것처럼 하더니 네. 어, 본명이시라고. 어, 네 뭐 저는 뭐 본명입니다. 오. 저는요? 저는 본명일까요 가명일까요? 가명. 가명! 어 여기는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명일까요? 가명일까요? 아, 알고 있다니까 내 가명인 거 알겠구나. 저도 가명인 거 알았습니다. 아 진짜?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 알았습니다. 아 사실 예 여기 SBS의 별그대 김수현 씨의 수현을 따서 예. 제 데뷔 당시에 어 수현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 그래서... 김수현이 됐지요. 아 그렇구나. 예. 저희 회사가 또 M본부에 내 이름은 김삼순에 현빈 배우가 나왔을 때 박현빈 씨가 나왔고 아이고 원빈 씨가 어머. 됐을 때 또 홍원빈 씨라고 또 계셨고 야, 이게 다 사연이 기가 막히네요. 어. 셋이 만나면 배우 세 명이 성만 빼면 배우들이 모였다고. 그러네. 길길. 자, 아이 그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시간도 또 꽤 길기도 했고 사실 뭐 저도 그렇고 고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걸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는 뭐 그냥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어. 다 남잖아요. 기록이고 네. 저의 다 그냥 발자국처럼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자국이라고. 네. 아, 발자국. 네. 어, 시적이다 삼음절 딱 나왔어요. 자 남승민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저는 트로트 가수를 만약에 데뷔하기 전에 트로트 가수를 안 했다 싶었다면은 네. 딱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예? 망했다. 뭐 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약간 트로트 가수를 만약에 안 했다면은 제가 만약에 좀 다른 직업 그냥 평범하게 지금 대학생으로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이 직업을 일찍 찾아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어. 아니 네. 이 길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건 망했다. 네 그렇죠. 극단적인 표현. 아, 극단적인.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이에요. 기억에 쏙 남죠. 네네. 예. 정말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아유. 오래오래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저랑은 두 분 다 연락을 잘 안 해요. 그쵸, 그렇지만 그쵸. 자주 연락받는 트롯계 선배님들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설아연 네,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 선배님이랑 어, 같이 장윤정 선배님 네, 연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주 연락하는 이제 선배님은 서지우 선배님. 아 서지우 네. 선배님. 네. 돌리고 돌리고 네. 돌리시고. 돌리도. 네. 맞아요. 아 저는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알면 알수록 아. 한마디 한마디가 좀 어렵고 저는 어, 이렇게 예의를 되게 갖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배려하려고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거 생각해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신격이 너무 좋아서 운을 떼지 않죠. 제가 어려워가지고 저랑 같이 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 좋아요. 같이 만나고 하면 좋죠. 남승민 씨는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용임 선배님 아 오, 진짜? 네 또 그리고 서른도 선배님 아. 네, 이렇게 또 자주 연락하고 지냅니다. 어, 약간 칼라가 네. 서른도 선배님 그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항상 화이팅 하라면서 네, 자기 노래도 많이 불러달라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기 노래. 그럼 선배 얘기 말고 네. 선배님 말고 후배 중에서 좀 응원해주는 후배.
후배도 윤서령이라는 친구가 서령이랑은 또 어제 또 같이 연락을 하고 간간히 네 덕담을 주고 받고 하고 있고요. 아주 인맥을 네?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아주 발, 네. 발이 넓은 친구네요.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이제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같이 트로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랑 디가 마음이 통하는 게 있다고 더 생각을 해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덕담도 주고받고 하는 걸 좋아해요.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네. 오, 좋습니다. 저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 중에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친한 형들 중에서는 뭐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을 나왔다 보니까 네. 동원이랑은 이제 또 자주 보고요. 또 이제 내일도 봐야 되고요. 아. 또 뭐 그냥 뭐 영웅이 형이랑도 이제 뭐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원 정동원 씨가 노래 발표했을 때 네네. 우리가 남승민 씨가 노래 발표했을 때 응원글도 올렸잖아요. 네. 그 인서타에 거기 올렸습니다. 인서타. 네. 큰일 납니다. 저기 오히려 그걸 노렸구나. 네. 제대로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서로 발음했어. 네, 인별 인별. 혹시나 그냥 모르실까 봐. 네. 그래서 인별. 인허타. 아. 인허타.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또 설아연 씨는 트로트 네. 군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노래 부를 때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나요? 아무래도 신나는 노래 눌러주세요가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괴산에 또 군부대 공연을 다녀왔어요. 고추축제. 아, 군부대. 네, 괴산에 이제 군부대. 괴산 안에 고추축제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거기 가서 무지하게. 맞아, 무지하게 맞아. 때려 먹었어요. 아우. 고추를 막 입에 넣어주시는데 끝나고 먹어야지. 아, 네. 끝나고 먹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서 괴산하니까 훅 들어오네요. 네, 근데 괴산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다들 너무 기다렸던 거야.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다 거리두기 하시면서 계셨거든요. 난리가 와. 눌러져 있던 것을 눌러줘야 눌러주세요라는 노래로 터트려버렸군요. 네, 터트렸죠. 네. 인맥 넓은 우리 설아연 씨 그렇다면 네. 그 노래 군통령 설아연 씨의 라이브 안 들을 수 없죠. 라이브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또 설아연 씨 앞으로 궁금증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셨죠? 네. 반주 주십시오. 눌러주세요. 호호. 자, 다 같이 검지 들어주시고.
사랑. 아, 열정을 다해서 역시 군통령, 트롯계의 군통령의 그 무대를 보셨습니다. 황근일님께서 아싸 우리 집 초인종 다시 눌러보게 만드는 말이요. 지금 나가셔가지고 한번 눌러보신 거예요. 아이고 노래 너무 좋아요. 이분께 너무 좋다는 이분께 아, 너무 좋으니까 바나나 바나나 우유 3개 보내드릴게요. 바나나 또 아, 정선아님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정선아님께서 세 분 너무 신나요. 저도 춤추면서 보고 있어요. 초인종 누르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분께 뭐 드리면 좋을까요 승민씨? 어 이분께 좀 이제 낮 시간이니까 약간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웃겨. 함효재님께서 하연님 목소리가 요정 같아요. 상큼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라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맞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힘이 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역시 또 이 군부대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시고 트롯계의 군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목소리를 이렇게 칭찬해주신 함효재님께 카페라테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지하게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이 LPG의 사랑의 초인종을 리메이크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이걸 설아윤의 원곡으로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만큼 맞아요, 또 많은 맞아요. 사랑을 받고 또 그거를 너무 거긴 멤버인데 혼자서 그 모든 거를 다 소화를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분의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숨차기도 한데 그래도 그쵸. 이제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네. 에너지 넘칩니다. 네. 그리고 임수빈 씨께서는 설아윤 씨 한지민 씨 닮았어요. 어 있어 있어. 맞아요. 웃을 때만. 근데 또 여기에서 쑥 들어옵니다. 네. 3455님. 남승민 씨 진지 씨 닮았어요. 창원이 낳은 창원 아들 남승민. 아우 요, 하트 두 개를. 어유 진지 선배님 여성. 그 빵구똥구. 빵구똥구야. 그죠. 닮았나요 여러분? 어 약간 그 요쪽 여기 중간부터 아래쪽에 있어요. 약간 어, 그래요? 약간 있다. 아, 그 약간. 귀염둥이 느낌이 있습니다. 귀여워. 알겠습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 남승민 씨가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네. 남승민 씨의 라이브를 좀 청해볼까 해요. 네네.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어, 이 노래는 이제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 중에 좀 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노래를 한 번쯤은 다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좀 가수분들은 한 번쯤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네. 쓰고 듣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붕이란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어 그러면은 가사에 네. 조금 참여를 했나요? 어 가사에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개입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약간 내용이 비가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부모님 곁에서 지붕이 되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럼 템포가 좀 느린 곡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어, 어떤 분들이 좀 들으시면 와닿을까요? 불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확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실까요? 어, 약간 이 노래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많이 우울하신 분들 아 마음에 좀 힘들고 네, 또 그리고 또 피곤하시거나 좀 삶에 지친 분들이 약간 그래도 제 노래를 들으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네. 벌써 힘이 난다. 남승민 씨가 그분들의 지붕이 되어 주셔야죠. 그렇죠. 네. 라이브로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주 주십시오. 남승민의 지붕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돌아보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 입술 깨물고 달린다 차 한 잔의 여유도 나에게 배부른 사치일 뿐 들풀처럼 모진 인생을 살지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람 한 점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그 바람은 바로 당신 날 지켜
지켜주는 한 사람. 태양처럼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천년만년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이니까. 살고파 서로를 지켜주면서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이 나의 지붕 밑에 있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위로받는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이현세님께서 지구상의 부모님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지붕 우리 가수님의 라이브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이 말 자체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쌍화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따뜻한 말에는 따뜻한 쌍화차죠. 맞습니다. 쌍화차차. 예. 아, 또 구정미님 소개해주세요. 네, 나의 지붕이었던 부모님과 나의 지붕 밑에서 쉬게 될 자녀가 동시에 생각나네요. 들으면서 괜히 울컥했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울컥하셨대요. 흑흑하시고 네. 계셔. 지금 흑흑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 뭐 선물 드릴까요?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흑흑만 눈물이 흑흑. 아, 흑흑이면 약간 좀 통 흑흑만을 에너지팩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잘한다. 아니 근데 네. 어린 나이인데도 어쩜 이렇게 감정을 자꾸 불러요? 저요? 네. 그냥 이게 그냥 좀 약간 가끔 이 노래를 좀 부르다 보면은 듣고 부르다 보면 살짝 또 눈물이 고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많이 좀 마음이 울컥하긴 하더라고요.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어때요? 부모님께 잘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항상 좀 후회가 남기는 마련인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이 많이 남기는 해서 항상 좀 더 잘해드려야지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저희 또 이 트로트 음악 아닌 건 또 뭐 듣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뭘 들으세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싸이 선배님의 신곡이 나와가지고 예, 신곡 대떼시라는 노래 참말로 좋아합니다. 좀 신나는 노래. 갑자기 급격하게 밝아지네. 아니 저희도 또 빠져야 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윤수연의 천태만상 설아윤 씨와 남승민 씨와 한 시간 정도 함께했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짜 윤수연 언니죠. 사실 네. 언니 덕분에 너무너무 친근하게 진짜 놀다가는 기분이고요. 여기 청취자분들이 진짜 팬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돌 남승민 씨. 아 네 저도 뭐 오늘 신나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끝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뭐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수연 누님 그리고 설아연 누님 그리고 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멋진 라이브로 천태만상 꽉 채워주신 설아연 씨, 남승민 씨 감사드리고요. 자주 또 보자고요. 네. 에러.